실제로 여러 번 공연 준비를 위해서 만났어요. 그래서 이제 3부에 이어질 곡들을 준비하면서 소키에게는 우리 이제 보컬들과 기타 한 대만 있으니까 따로 만나서 연습을 하자라고 해놓고, 근데 나는 그 따로가 공연장에서가 될 줄 몰랐던 거지. 여기에 도착해서 오늘 이제 1시부터 리허설 하면서 제가 진짜 연습 열심히 했거든요. 하는데 딱 갈아 끼우면 되게 열심히 해가지고 그 워킹이 너무 자연스러우셔가지고 진짜 마음에 들었어요. 어떻게 옆을 보고 있었나 봐요? 아니 이게 뭔가 에스컬레이터 타고 가는 것처럼 그러듯이 지나가시는 거 저 그거 못하거든요. 이게 박자 맞춰야 되나? 근데 이제 마음 맞춘 거 치고는 끝에 이제 합이 너무 잘 맞았던 거죠. 저희도 웃겨가지고 그래서 웃었어요. 아, 연습 안 한 거 치고 괜찮네? 하면서 이게 맞을 줄 몰랐어요. 진짜 어렵거든요. 저희가 대단한 걸 했다고 생색을 내는 건 아니고요. 이어질 곡은 공중댄스와 종말을 이어서 들려드리려고 합니다. 버둥님과 정우, 그리고 건반의 우재님과 드럼의 지웅님이 함께 하시는 공중댄스. 아니, 너무 자연스럽게 우리랑 공댄이랑 뭐 이런 얘기를 하길래 원래 무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나 싶어가지고 급한데? 이러고 있었지. 아까 공댄이라고 했나요? 아니, 저 방금 멘트에서? 네, 멘트에서 지금 그죠, 방금 그랬죠? 네. 죄송합니다. 가끔 오락가락 할 수도 있죠. 맞아요. 공중댄스, 그럼 바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면 됐어.
아.
들려드렸습니다.